안녕하세요. 네, 래퍼 브리입니다. 첫 앨범인데 다섯 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월 달에 이미 선공개인 도부스를 냈고 그 다음에 도부스까지 합쳐서 다섯 곡이고요. 앨범이라고 싱글이랑 되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아티스트들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힙합 장르 이제 들려주셨을 때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제가 그 한 11살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에미넴 가사 해석 이런 걸 쳤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저번 도부스 때부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 머릿속에 나온 거를 일단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도부스 전에 냈던 것들은 감독님들이랑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제 색깔은 음악에서밖에 못 들춰냈는데 이제는 영상에서든지 그다음에 뭐 앨범 아트워크에서 좀 더 이제 제 색깔, 제가 가진 생각들을 더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트 일단 키워드 자체는 침범이고요. 이 집에 무례한 대중들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 대중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뭔가 논리가 있는 비판을 해주시는 그런 좋은 대중분들도 계신데 그냥 막연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마인드 자체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한번 표현해봤어요. 이번 뮤직비디오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삼을 형님이십니다. 왜 형님이야? 아, 서삼을 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댓말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반말을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름이 같잖아요. 맞아요. 서동현입니다. 김동현과 서동현 이번에 콜라보를 했는데요. 동동 콜라보 즐겁게 기대해 주시고 네. 노래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작곡하고 제 노래 제가 부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제 노래 이번에 참여도 하시고 먼저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뭐 생각보다 별로인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 동현이가 예전이랑 되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그냥 TV 나오는 연예인 같은 이미지였다면 그리고 예전에는 MC 그리 래퍼로서의 이미지보다 방송인 김구라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지만 동현이가 나이를 한층 한층 먹으면서 점점 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차근차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멋진 음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MC 그리 김동현 행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같이 참여한 서동현이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서동현 씨 감사합니다. 네. 서삼을 형이었습니다. 네. 2019년에는 조금 그리로서 많은 분들, 막 저희 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고요.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